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시즌도 얼마 안 남아가지고 본섭은 그냥 최근에 제가 올려드린 뭐 저준행 조금 하다가 최근에는 플러기로 이제 조금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조금 재미난 걸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제 채널에서는 소서리스를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소서리스라고 하면은 뭐 노바소서라든지 뭐 콜드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오늘은 조금 특이한 소서리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3원소, 그러니까 라이트닝이랑 콜드랑 파이어랑 다 쓰는 곰소서예요, 곰소서. 약간 좀 재미난데, 일단 핵심, 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핵심 아이템은 일단 야수랑 곰으로 변신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무기예요. 스톰 스파이어. 일단은 곰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무기별로 이제 프레임이 나눠져 있어요. 요구하는 공속치가 무기별로 다 다른데 이 스톰 스파이러 같은 경우에는 곰소서가 4프레임을 낼수 있기 위한 공속이 120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무기가 기본적으로 30 공속이 달려 있어서 뭐 6속캔만 뚫려 있으면 쉽게 120을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다른 무기 사용할 수 있는데 왜이 무기를 사용했냐면은 약간 좀 특이하게 곰소서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인챈트 소서이기도 해요. 인챈트 파이어랑 콜드 인텐츠 이걸 다 쓰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 콜드랑 불 같은 경우에는 인챈트가 있는데 라이트닝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금 어느 부분에서 메꿀 수 없을까 하다가 찾은 게이 무기예요. 다른 무기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발동 확률이 되게 높아요. 75%면은 되게 높죠. 뭐 4대 때리면 3대는 무조건 발동이 되니까. 거기다가 그 발동된 스킬 레벨도 되게 높아요. 40 스태틱이랑 40 찰지드 보트. 그리고 뭐 라이트닝 데미지도 깨알같이 붙어 있죠, 많이. 거의 한500 정도. 거기다가 또30 라이트닝 스킬 데미지까지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기 하나로 어떻게 보면은 라이트닝 쪽을 뭐 엄청나게 막 드라마틱하게 올려주진 않지만 이게 처음에 양념을 뿌리거나 스태틱으로 콜드 라이트닝 내성이 있는 몹을 잡을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뭐 설명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이 무기를 착용을 하죠. 곰으로 변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아이템 설명 전에 일단 스킬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좀 스킬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인챈트 파이어를 직접 찍고 거기에 대한 시너지인 웜스까지 찍고 또 콜드에서도 콜드 인챈트 20개 찍고 시너지 칠링 아머 20개 찍으면 벌써 80개가 사용해가지고 대충 한 20개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은 이 콜드 마스터리랑 또 파이어 마스터리도 다 찍게 되면은 스킬이 모자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한게 인챈트 파이어를 안 찍었어요. 대신에 이걸 사용을 하죠. 데몬 림. 그니까 요거로 내가 직접 스킬을 찍지 않고 간접적으로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스킬 20개를 아낄 수 있겠죠. 당연하겠지만 지금 제가 스킬 레벨이 플러스 7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직접 찍게 되면은 뭐 많이 올라가긴 하겠는데 스킬이 뭐 그렇게 막 27이나 그러니까 만땅을 시키면 27인데 사실 27이나 23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선택한 것도 있어요. 어차피 이 시너지만 받게 되면 되니까. 이 엔첸트 파이어에 대한 시너지만 제가 찍어준 거죠. 웜스랑 그 다음에 요거를. 그 다음에는 이제 콜드 인첸트 같은 경우에는 뭐 템으로 발동될 수 있는 게 제가 찾아봤을 때 없어가지고 일단 요건 직접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스킬 레벨이 높죠. 직접 찍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가 스킬 참도 다 콜드 참으로 다 도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높고. 그리고 요거 콜드 쪽에 좀 투자한 이유가 공격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공방 밸런스가 맞춰야 돼서 칠링 아머 쪽도 많이 올려주는 측면에서 스킬 레벨을 이제 콜드 쪽에 많이 투자한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마스터 했어요. 그러면 이제 콜드랑 파이어 쪽은 끝났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라이팅 마스터리 해줬어요. 라이팅 마스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라이팅 데미지도 올려주지만 그 스태틱 필드를 갈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듀리에이션 깨알같이 듀리에이션도 좀 올려주는 것도 있어가지고 요거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이제 플러기로 99레벨인데 만약에 한90 정도 되면은 한93 정도 되면 이거 하나 찍을 수 있겠네요. 92나 93. 어차피 이게 메인 딜은 아니라서 양념 뿌리는 용이라서. 아무튼 뭐 스킬 설명은 이렇게 하고 이제 템 설명으로 들어가서 아까 메인 무기는 설명드렸죠. 이게 핵심이고 야수도 핵심이다. 변신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설명드렸어요. 인첸트 파이어 대용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처음에는 제가 머리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머리는 그 드림 루너드가 있어요. 그 파이 아 그러니까 팔라딘 오라 중에 이제 홀리쇼크 오라로 13가 13인가 올려주는. 처음에 그거로 했는데 그게 드림 방패를 못 끼잖아요. 이걸 끼면은. 그래가지고 그거 방패 버리고 하나를 꼈어요. 근데 데미지가 한 원소들이 500 정도밖에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뭐그그정 그것 때문에 그걸 쓰는 것도 구차하게 좀뭐 1K 정도 올라가겠다 뭐 그런. 그래가지고 그냥 갖다 버리고 조금 방어적인 측면에서 괜찮은 이제 코로나를 껴줬어요. 뭐 페이트 있고 오저도 있고 댐감도 있고 저주 감소도 있고. 거기다가 콜드 쪽 제가 스킬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콜드 두 개랑 파이어 하나 넣어줬어요. 갑바는 맨 마지막에 설명드리고, 그리고 지금 세팅은 저감 세팅이에요. 그래가지고 저주 감소를 붙였는데 거기에 맞춰서 오큘러스도 저감이 있죠. 거기다가 신발에서도 이제 요거 뭐라고 했냐? 멀맨? 멀맨 요 신발에다가 저감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105 저감이죠. 그래서 저주는 안 걸리고요. 그 다음에 좀 피읍이 중요해가지고 귀깨미 댕감도 있고 해가지고 껴주고. 그때 어뢰도 중요하고 CBF도 땡겨야 돼가지고 레이븐 하나 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피읍이랑 스킬 올려주는 피통도 있고 불카토스 웨딩 밴드 껴주고. 아뮬렛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마라를 썼는데 이거 크래프트 아뮬렛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달려도 있고 피읍도 있어가지고 쓰였었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맞다. 장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감 세팅을 안 간다 하면은 프로스트 번도 괜찮아요. 일단은 딜 비중 자체가 콜드 파이어이기 때문에 두개다 깎아주는 요거 껴주는 것도 좋은데 일단 저는 요걸 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갑바 설명이 남았죠. 갑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요거 10폭 갑인데 요거가 에텐데 파괴 불가를 띄워서 콜드 파이어 주어로 박았어요. 균형 있게. 근데 이거를 굳이 안 낀다고 하시면은 가장 무난하게는 이제 극딥을 올려주는 이제 스톤을 끼거나 페이트 달려 있으니까 아니면은 달려랑 뭐 여러 가지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티가
그 다음에 이제 알케인 베이어인가? 아무튼 요거 세 개가 있어요. 후보군으로는. 그래가지고 뭐 선택은 자기 자유인데 20호 값이 장점은 일단 해고를 뽑아주거든요. 몹을 죽이면은.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순간에는 좋긴 하겠지만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몹이 밀집이 안 돼요. 해골들이 이제 막 분산돼 있어가지고 나한테 몹들이 막 몰려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건 상황에 맞춰서 제가 갑바 쓰는 걸 추천드리는데 일단 위험한 소맵이 아닌 위험한 맵에서는 요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나마 이게 어그로를 분산시켜 주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무난하게는 스톰 아니면은 뭐 티갑이나 이거 뭐라고 있냐 아무튼 요거 알케인가 요거 보시면 돼요. 제가 티갑을 한번 제가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티갑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두 개로 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무튼 이렇게 세팅이 됐죠. 템은 그다음에 참등 콜드참 다 해주고 단료를 다 맞춰줬어요. 이건 플러그니까 본섭이 아니에요. 요거를 다 맞춰줬고요. 만약에 페이시 좀 모자란다. 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인가? 60인데 한86 정도 맞춰주면 좋아요. 가장 베스트는 140인데 좀 부담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몇개 빼서 뭐 페이창을 바꿔주거나 하면 되는데 좀 귀찮아서 일단 요걸 쓸게요. 그렇게 되고 나머지 설명은 뭐 저항은 그냥 황금 레이지 맞추면 되고 끝이에요 이제. 그래서 스탯을 좀 보면은 뭐 지금 스탯 같은 경우에 제가 변신을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용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공을 써야 되겠죠. 3원소를 딜을 넣으니까 거기다가 나머지는 뭐 알아서 맞춰줬어요. 국민 세트죠. 국민 세트 드라큘이랑 티갑이랑 마갑이랑 뭐 베르동고랑 메로워크랑 안다뚜껑. 일단은 맵을 한번 들어볼게요. 소맵을.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그냥 게임 영상만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때 10호 값을 입고 제가 테스트를 한 영상이니까 만약에 그게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은 그 사전에 제가 녹화한 영상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소맵만 도니까 요걸 한번 해보고요. 처음에 이제 맵 진입하게 되면은 일단 콜트를 외쳐야겠죠. 스킬 레벨을 올려줘야 되니까 우더랑 커맨드 외쳐주고 그다음에 인첸트 콜드 그다음에 칠링 아머 그다음에 인첸트 파이어를 이제 요거로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야수 이렇게 해서 변신 그다음 끝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때리면 되죠. 그래서 딜 자체는 뭐 10에서 15K 정도밖에 안 나와요. 아닌가 이게 안 나온다고 말을 해야 되나? 많이 나오는 거죠 이 정도는. 그래서 그냥 3원소니까 뭐 소맵에서는 아무 필요 뭐딜센게 가장 좋긴 한데 일단 불도저처럼 밀수 있어요. 일반 맵도 내성 가리는 거 없이 다밀수 있고요. 일단 오늘은 뭐 대충 템센팅이랑 뭐 스킬 설정이나 이런 거를 알려주는 영상을 제가 녹화하는 거기 때문에 맵은 다 돌지 않고 왕까지만 잡는 걸로 해가지고 마무리해 볼게요. 근데 티갑을 지금 입었는데 이게 달려가 빠른 건지 잘 모르겠네요. 45 달려가 달려 있는 건데 한번 요거로 바꿔서 해볼게요. 비슷하죠 달리기가? 엄청 뭐 드라마틱하게 티가 있는다고 빨라지는 것 같진 않아요. 버릴게요. 플러그니까.
이왕 이렇게 된거 아까 그 요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요거 이거 같은 경우에 피통을 엄청 올려주죠. 거의 한 150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퀵퀘스트 스킬 하나만 누르고 평타만 누르고서 그냥 몹한테 마우스만 그냥 갖다 대고 있으면 돼요. 그냥 편해요. 잘 죽지도 않고. 단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면은 페이스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거예요. 이게 궁 같은 경우에는 인챈트 소서 같은 경우에는 뭐 활 인챈트 소서, 질 인챈트 소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공 같은 경우에는 그 드림 쌍 드림 껴가지고 한손 무기로 오프레임으로 이제 공 소서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방패 불락률도 막 신경 써야 되고 오히려 방패를 끼임으로써 불락 모션 때문에 더 그런 더 약간 좀 난감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방패를 안 꼈기 때문에 페이만 신경 써주면 되죠. 근데 결국엔 페이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페이시 한 5위타밖에 안 되는데 페이시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막 공이 때리다가 움찔움찔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요 캐릭터가 다 좋은데 그 한 가지 단점이 이 공 상태에서는 인챈트를 못 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67초 남았을 때 이게 5분마다 한 번씩 그거를 무기 수합해가지고 좀 해주는 번거로움이 조금 있죠. 근데 뭐 그거야 5분마다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애초에 이 캐릭터가 뭐 엄청 진지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예능으로 하는 것도 있어서 막 극가성비, 극효율 막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냥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냥 이런 캐릭터가 있다, 올라운더로 이제 돌 수가 있다 라는 걸 소개해드린 영상이니까 좀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좀 말없이 왕까지 한번 가볼게요. 10초 있다가 이거 풀리는데 한번 갱신을 해줘야겠죠? 풀리니까. 그럴 때는 다시 수업해가지고. 아, 생각해보니까 힘 딸려가지고 지금 이거를 못 끼고 있네. 잠깐만. 힘 딸려가지고 코로나가 안 껴진 상태였어요.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를 껴서 한번 해볼게요. 세팅 다시 하기 좀 그러니까. 일단은 변신 풀었고 다시 콜트로 바꾼 다음에 함성 인챈트 다시 인챈트 야수로 바꾸고 이렇게 좀 귀찮죠? 근데 이거 익숙해지면 뭐 그렇게 막 엄청 귀찮은 것도 아닙니다. 이 버닝 소울이 조금 취약하네요. 방금 보니까 버닝 소울 딜에 데미지가 많이 달았는데 그래서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체 값 입었을 때 2만이고 대충 한 2000대 후반대 갑바 입으면은 디펜스가 3만 정도 돼요. 올해도 지금 뭐 8300인데 95%죠 거기다가 이거 컨벡션 방어력 깎는 것도 있어가지고 거의 다 박힌다고 보시면 돼요. 왕 잡을게요. 막 엄청 막 드라마틱하게 한 뭐 한방 컷은 아닌데 그래도 빨리 잡죠. 아무튼 뭐 플레이 영상이나 뭐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을
영상은 이제 소설이스 곰소서 3원소 곰소설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음에 또 재미난 게 생각나면은 또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